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9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공제회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기념식은 더 큰 미래로 열린 공제회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강선경 이사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격려사와 공제사업 유공자 표창 그리고 공제회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했습니다.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산 규모 3천억 원과 회원 6만 명 달성, 공제보험 가입 증가율 10%대 유지, 그리고 공제회관 건립을 목표로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한 보건복지부와 공제회는 공제회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시기 돌봄 공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해 사회복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 있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